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저께 여기 엄청 많은 제품들이 와가지고 열어보다가 두 시간을 넘게 했는데 이 사람들 일부러 낯설하고 이렇게 늘려줬네. 요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상했어요. 남은 양을 보시면은 많아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세 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장을 바꿔서 다음날이 됐고요. 이 컨텐츠는 뭐냐면 처음 보신 분들은 저렇게 물건이 맞네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패션 관련 컨텐츠를 하고 패션 유튜버로서 여러 가지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브랜드사에서 노출 의무 없이 그냥 써봐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찬찬히 아 요런 것들이 요즘 발매를 하고 많이 브랜드사에서 추천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조해서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잠깐 빌 때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마 3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리아부리 3화! 오리아! 물리! 아 그러면은 착장도 바뀐 김에 아 착장 속에 시즌2에서 또 새롭게 추가된 살짝 코너 속의 코너 착장을 빨리빨리 얘기해서 그거 물어보는 댓글을 답변 드리자 미리 미리 뉴에르하고요 네 모스콧이고요 이거 얼마죠? 요거 한 10닭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5,000원? 아니 10 와 동균이 돈 잘 버네. 그리고 요거 벗으면 이거 얼마죠? 요거는 한 4,5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4,500원짜리 해죠. 오스트리아 군에서 쓰는 실제 군용 원피스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해적 14 정도. 네, 그리고 웃돌이 무스탕 B3고요 캐드 캄파니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빈티지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닭 정도. 10닭. 네. 안에는 폴로 라이프로렌 그리고 바지는 더블RL 또 몽키 팬츠입니다. 이건 뭐야? 안에 뭐 들었어요? 이제 지갑이 들었지요? 근데 이게 되게 도톰하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신발은 요건 이제 레드윙 아이언 레인자. 형님 이제 모자는? 모자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살짝 브랜드라기보다 업체? 모자 업체 같아요. 바잘이라는 곳이고 아 바잘 크게 얇게 나온 챙도 이거 보면은 이게 구부러져요. 자주 쓰는 모자인데 요거 많이 물어보셔서 요거 바잘 그리고 요거는 노클 요 후디를 항상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색깔별로 다 갖고 있고 여기 이제 에스피오나지 블루컬러 자켓을 입었습니다. 저도 오늘 바지랑 신발은 똑같아요. 어제 만나고 또 만났기 때문이죠. 갖고 와라 마. 나 오늘 체력이 올랐다 아이가. 벌써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인비테이션 냄새가. 저 이거 오늘 방금 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인비테이션을 보내주신 거고 이게 이제 현장에 가니까 주신 건데 소개해드리고자 갖고 왔고 삼산기어가 마포구에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가봤는데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룩북 같은 거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브랜드사에서 이 룩 룩북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네요. 룩북이 매거진이네요. 그건 뭐야? 인비테이션인데 선글라스가 이건 그냥 와 웃겨 봐 나루토 느낌에 막 개새야 내가 비구를 캐네 용사 산산맨 이렇게 쓰라고 준 것 같고요. 좀 보이시나요, 근데? 아, 이게 구멍으로 보여요. 요거는 이제 가방인데 이제 산산기어가 파리에도 쇼룸을 진행했었어요. 24FW 그때도 이제 가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 가방에다가 다른 프린팅을 해서 엄청 큰 가방 오 요거로 또 줬는데 이거는 좀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 이상 구매하면은 주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메보세요. 이거 근데 장바구니로 상당히 또 유용할 것 같은 크기네요. 딱 메고 이마트 가야지. 그 이마트 아시죠? 그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멋진 장을 볼 수 있다. 대파 한 단 넣고 바게트 한 단 넣고 만두 오이시 감사합니다. 땡큐. 이것도 바로 이어서 뭔가 어디서 웃기라고 보내준 것 같은 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온 것 같거든요. 오 살짝 레이싱 무드가 있네. 그렇네요. 근데 반반 딱으로 이렇게 딱 갈라놨네요. 막 야 막 이렇게 작게 만들면 근데 오늘 컬러는 또 상당히 맞는? 네, 살짝 삼촌이 쓰는 느낌이야. 차 좋아하는 삼촌인데 차에다 커스텀 좀 많이 하시고 자기 어디 동호회인지 이렇게 예. 표시하는 스티커 붙어 있고 근데 이제 그 배기 소리 지리고 막 오늘 달려볼까 막 아, 삼촌 너무 빨라요! 삼촌!
꽝꽝꽝꽝꽝꽝꽝꽝꽝 띵 도착. 저만 날라간 건가요? 오, 잘 맞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썼을 때 좀 스트릿한 느낌이 나면서 컬러풀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담되면 블랙. 완전 이렇게 반반 나눠놔서 확실히 유니크한 캡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또 여성분들은 굉장히 상큼하게 쓸 수 있는 색깔이네. 어, 그러네요. 이건 좀 개구리 느낌 나오네요. 개구리 중사 깨러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꽉. 이번 제품은 뭘까? 설레이는 런던 언더그라운드. 이게 보면은 신스가 적혀 있잖아요. 런던 언더그라운드 하고 1863. 1863이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지하철이 런던에는 런던 언더그라운드예요. 아, 서브웨이.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신스가 1863인 거고 대단하잖아. 1863이 지하철에 섰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시대하고도 중기 이후 후기에 거기 벌써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었다는. 저 어떤 식의 지하철인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테마를 가지고 아마 라이센스로 진행을 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는 뭔가 어? 이게 뭘까요? 어? 혹시 그런 거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 지하철 손잡이? 아, 그럼 레전드긴 하겠다. 오! 모자. 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자수 처리를 했는데 지하철에 있는 포인트들을 넣은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면 100% 웃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 이 런던 유치원생.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띠릉띠릉. 이번 역은 런던 런던 역입니다. 뭐냐, 좀 크게 만드세요. 런던 언더그라운드. 머리 큰 사람 더 to your left. 근데 아, 이게 뭔가 런던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런 유럽풍의 디자인들이 좀 많고 이제 홈페이지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 해놨고 옷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안감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은 예쁘더라고 이게. 어? 이거 바로 형사 가제트인데요, 형님? 또로도로도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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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퀄티 좀 후크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좀 덮어주는 식이네. 어우 멋있다 이거. 비 내리는 호남선 차차차 남행열차에 차차차 빗물이 흐르고 양잿물도 흐르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ndon Underground. 이번에 진짜 가벼운 비닐류 하나를 좀 뜯어볼까 하는데, 아 크리틱! 크리틱에서 이런 단독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니트 집업 같거든요.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살짝 뭔가 레이싱 무드가 좀 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레이싱 무드의 자켓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폰서 회사들 이름을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지금 까와사키가 아니네? 그치? 아 까와이! 여기도? 아 까와이! 여기도 까와이! 아 이거 입으면 바로 삼까와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싹 올려주면 살짝 작긴 하지만 딱 요런 귀여운 크리틱. 아 이것도 미쉐린이 아니고 미친? 아닌데? 미신! 미친 귀여움이다. 땡큐 크리틱! 아차! 까불고 있어! 박스 안에 얘도 있고. 그럼 개복 수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어,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서 와주세요, 교수님. 뭐 좀. 아, 저도 지금 자켓이 왔고요. 오, 얜 좀 살짝 빈티지. 완전히 특이하네. 요렇게 똑같은 자켓인데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 봐요. 한번 각자 하나씩 입어볼까? 예. 어, 그건 또 좀 엄청 깔끔하네요. 이 팔통이 엄청 넓어요. 여기 보세요. 어깨통이 미쳤어. 이거 완전 그거네 형님. 안아줘요 다람쥐 아세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하면서 팍 하면서 안아줘요 하는 날 다람쥐가 있어요. 아, 날 다람쥐. 예, 안아줘요 다람쥐 핏.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튼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염할 수도 있습니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놈. 그건 바로 이미 뜯겨져 있는 봉갈. 오이. 어, 뭔가 패딩고가 들어있네요. 아, The Greatest. 뭐야, 이 사이에 중간중간 꽃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넥으로 올라와 있고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얘는. 여기 거의 귀까지 올라오는. 근데 기장은 매우 숏한. 아, 이게 저 목 기부스하고 같이 되는데 올리라고 이제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짝 빗을 세워서 보여주는 느낌. 귀여워지지 않았나요? 와, 뭔가 좀 할머니 감성을 잘 살린 옷 같다. 더 그레이티스트가 옛날에 이제 패션쇼로도 유명했어. 그런 브랜드답게 이런 거를 좀 잘 만드네. 누빔이나 이런 것도 살짝 할머니 누빔. 이거 잘 입으면 진짜 예쁘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번 제품은 멜로 아카이브. 멜로 아카이브. 아, 얘도 살짝 바람막 쓰네요. 바람막 써, 맨. 근데 여기가 살짝 저희는 또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살짝 그 잠만보. 이해는 되는데 뒤에도 이게 잠만보입니까? 만보형. 이제 자켓 형태인데 안에 이렇게 후드가 지퍼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퍼 형태로. 그리고 이게 워싱이 되게 이쁜데요? 빈티지하네. 예, 요 사이에 이렇게 세로로 줄이 싹 가 있으니까 색깔이 아주 초록초록한 것이. 기본 자켓 느낌? 입으면 이런 식으로 바스락거리는데 여기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되게 기본 아이템 같지만 이렇게 패턴성으로 디자인했을 때 좀 포인트를 준 것 같네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면 중고나라에 있는 바지 같아. 중고나라에서 옛날 뭐 08년도 바지 팝니다 뭐 이런 느낌. 08 아카이브 제품 팝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좁다고 요 옆에도 하나 썰고 요 하나 또 썰고 요 하나 썰어봐. 자, 썰면 앞으로는 밥으로 삽시대. 다 뭐냐. 하이. 뭐죠? 모자? Birthday Editor. 이야. 바스티아 베이스볼 자켓이야. 와, 이거 뭐 원단이 이게 다 투박하니 뭐 이거 막 좋네. 한번 입어봐라,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신세계. 신세계랑 톰스 버스데이랑 콜라보한 거네. 아, 톰스 버스데이. 오, 안에가 또 은색이에요? 안에가 은색인 제품입니다, 고객님. 은으로.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 둘. 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 오늘 조금 운동을 한 느낌이. 오늘 모자도 그렇고 살짝 우리 야구팀 코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못하는 야구팀. 살짝 그 1부는 아니고 2부 리그에서 뭐 한 3, 4위 왔다 갔다 하는.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톰스 스포트 시리즈 맞네. 시리즈. 아, 톰을 이렇게 좀 서포트하는. 감사합니다. 땡큐. 이번 녀석은 쇼핑백에 있는 걸로 가지고 와야지. 따란! 베르까! 좋기, 맨! 베스트, 맨! 원단 너무 좋고 광택이 나, 맨! 스크스크! 그리고 프리마 로프트, 맨! 푸마, 푸마! 이건 뭐야? 이것은? 반팔 헬리넥, 맨! 헬리넥 아니고 긴팔, 맨! 긴팔, 맨! 와플, 맨!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흔히 말하는 봉제 은어, 가위로빠 요거에다가 이 페르커 이런 거 넣은 게 예쁘네. 자수로 넣었네. 자컬미. 자수 퀄리티 미쳤다란 뜻. 자컬미. 자컬미. 그리고 팬츠, 맨! 와우! 와우! 더블니, 더블니! 더블니, 더블니야? 여기도 바지통 좀 줄일 수 있게 스냅으로. 촉촉촉. 플러스 마이너스 한 5kg까지는 커버가 된다. 홈쇼핑이에요? 이런 콘텐츠 아니에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특이하신 고객님이네요. 요즘같이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날씨에 아주 좋아요. 브레커는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지 않고 뭐 이런 지퍼도 마찬가지고 히든 지퍼로 해서. 여기도 뭐가 있군요. 여기 히든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단다나.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님들.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아, 잠깐만 가기 전에 내 줄 게 있어. 감사합니다. 땡큐. 이번엔 코드. 코드도 진짜 잘 만들지. 그렇죠. 뭘까? 어때? 이쁘다. 그때 리뷰했었잖아요. 네. 지금 날씨 이렇게 딱이네. 좀 구겨졌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입다가 뜯으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시면은 코드는 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퍼 뭐 이렇게 있고 풀어서 입어도 되지. 여기 풀어봐봐. 회색 단일인 줄 알았지?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은 아니 보이거든. 이거 뭐야? 이거는
모자인 것 같은데요. 오, 모자. 엄청 크게 만든 것 같은데? 예. 오. 포저가 뭐야? 포저하는 사람. 포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박스. 오우, 가먼츠팹! 가먼츠팹에서 이거 잼스톤 같은 거? 이런 게 좀 박힌 자켓을 냈더라고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먼츠팹! 어떻게 입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이니? 와, 이거 예쁘다. 이거 사실 보긴 했어. 저번 시즌에도 이런 잼스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지에 디테일 준 거 있었는데 저 진짜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괜찮더라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셋업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아우터만 아니면 이거 팬츠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가먼츠팹이 전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좋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먼츠팹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잼스 잼스! 이번 제품은 51%에서 보냈네요. 어떤 제품이냐면 It's the 초. 우와. 십자가 초. 뭐야 이거. 와 지린다. 내가 잘생겨 보인다. 나랑 사귈래? 미안. 아 이게 이거 S팩토리에서 이 패션쇼 해가지고 저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다 한 번에 뜯으니까 인비테이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패션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이 51%가 이런 좀 섹시한 미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모델이 어땠냐면은 웃통 까고 나오고 이런 남성적인 섹시함, 근육맨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썼더라고. 마른 타입이 아니라. 그럼 저랑 좀 잘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섹시한 사람은 51%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뭔가 좀 건장한 핏을 좀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브랜드이고 그 가죽 냄새가 나네요. 여기는 우리네. 우리. 우리와 우리. 우리와 수기. 감사합니다. 땡큐. 테이프가 은색이네. 네. 실바. 짜란. 이런 거 요즘에 다 하나씩 보내주시네. 근데 편하긴 하다. 보내주시니까. 안녕하세요. 최겨울님. 위켄드 애프터는 스쿼드 운영자입니다. 이 브랜드의 뜻은 주말 오후 분대를 뜻한대. 주말 오후는 현대인들이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상징하며 분대는 같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게임기를 표현하고 싶었고 앞쪽 포켓은 게임 CD가 들어가 있는 CD룸을 표현하고 초록색의 브랜드 심볼은 전원이 켜진 상태. 옷을 입고 활동하는 중을 표현하기 위해 녹색을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 뭐야? 이런 거 잘 들었네. 이런 게 근데 하나하나 만든 의도가 확실하네.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플리스는 조금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는데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서 이게 포인트네. 아 황줄이형. 그래서 요거를 떼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자켓이나 지퍼에다 이렇게 달아도 뭐 가방에다 달아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딱 이거잖아요. 집에서 나갈 때 이걸 딱 입으면 띠링 온라인 온라인 접속 띠링 반갑다 메타버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인싸 격투기 펀치 회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 긍정, 나는 긍정맨 슈펜! 뿅! 슈펜! 슈펜의 독일군 그건가 보네, 라인. 예전에 매장 가서 영상 찍었었는데 네. 이거 할인까지 더하면 진짜 가격이 깡패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 커뮤니티나 여러 리뷰를 통해서 좀 증명을 받은 제품이고 사실 뭐 리오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상징적인 거는 좀 마르지엘라. 여러 브랜드에서 이 독일군을 많이 만드는데 내가 너무 비싸다 아니면 난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좀 컬러를 늘리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컬러가 많습니다. 쌈박하고 뭐 자채솔 하고 뭐 오솔라이트 해가지고 가격 대비 굉장히 깡패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까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MPQ 박스를 뜯을 때면 살짝 기대가 됩니다. 모자가 또 이게 사이즈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 모자는 모자가 아니네. 아 이게 인비테이션이었네요. 인비테이션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키가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드린 열쇠는 실제로 이제 거기에 있는 램프를 작동할 수 있는 열쇠래요. 살짝 그런 거네요. 윌리 원카의 골든 티켓 같은 그런. 우와 뭐야? 뭐야? 왔다. 왔다. 박크. 아 용접맨. 요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평생 유지하래.
I'm 용접맨. 감사합니다. 용접맨. 젠틀모스는 뭐가 아마 젠토로몬스타 젠토로몬스타로 아 오늘 살짝 밀리네요. 헛소리 내가 더 잘해. 와우! 어 이거 마루시아라 쿠라부 잔토리오 몬토리오